첫주 이후 8분 간격으로 선수들이 연이어 티오프에 들어가 야, 넌 아직도 골프 시작 안 했냐? 비즈니스의 필수, 골프 몰라? 게다가 운동 효과도 만점이라고. 이봐 친구, 우리 골프장 가서나. 유후! 나이스 샷! 멋진데? 야야, 촌스럽게 처음 오티 너무 내지 마. 걱정 말게 친구, 내가 이래봬도 운동신경 하나 끝내주셨냐. 나도 저렇게 나이스 샷 할 수 있다고 볼래? 잘난 체하더니 골 좋다. 뜩! 너 그립부터 잘못됐잖아. 자, 보라고. 그립에는 우선 손가락으로 채를 잡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첫째로 인터로킹부터 볼까? 이건 손이 작고 몸이 약한 여자나 아이들 또는 좀 약한 남자들에게 좋은 그립이야. 둘째로 오버래핑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립이야. 특히 손 힘이 센 사람들이 애용하는 방법이지. 셋째로 베이스볼 그립은 손이 작은 동양인이나 여자아이와 같이 손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그립이야. 그까이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 그립은 골프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립이 견고하고 모양이 좋아야 그 골프의 장래가 보장되는 거야. 알겠어 친구? 모르겠다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너 아까 말한 거 맞긴 한 거냐? 이 녀석이 날 뭘로 보고. 좋아, 그럼 볼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립에 대해서 알려줄게. 첫째로 스퀘어 그립. 이렇게 양손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왼손 손등 손마디가 두 개 정도 보이게 하면 돼. 스트레이트 볼을 칠 때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지. 둘째로 스트롱 그립. 이건 왼손 손등 손마디가 세 개 정도 보이게 왼손을 돌려잡는 거야. 셋째로 위크 그립은 왼손 손등 손마디가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보이게 오른손을 왼쪽으로 많이 돌려잡는 약한 그립이지. 이 세 가지 그립 중에 초보자들은 먼저 스퀘어 그립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잘 알겠나 친구? 아 몰라. 아유, 그냥 내 이름처럼 나대로 하면 안 될까? 안 되거든요. 자, 얼른 따라해봐. 그립의 종류 잘 보셨습니까? 그럼 그립을 쥐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왼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세 번째 손가락을 살며시 그리고 든든하게 말아줍니다. 그런 후 엄지와 인지를 살며시 잡고 이후에는 그린과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립은 두 손 안에서 빈틈없이 꼭 쥐고 스윙 중 절대 그립이 놀아서는 안 되며 힘을 빼기 위해 오른손을 엉성하게 잡아서도 안 된다는 것. 또한 엄지와 인지 사이가 V자 모양으로 이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는 등 그립을 잡는 양손이 짜임새 있게 잡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멋있는 그립을 통해 골프의 첫 단추를 훌륭히 끼우시길 바랍니다.